아니 형님, 일요일 아침이 쏠랭이라니 너무 지지배 같은 거 아니십니까 형님? 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죠? 네, 웬만하면 대답을 할 텐데 이제는 형님 왜 살아계신 겁니까? 지지배 같으십니다 라고 하겠네. 올라프로 그냥 분노에 찬 복귀 일격 보여드리겠습니다. 존나 화가 나잖아 아침부터 롤 하니까. 악에 물든 올라프를 할 때는 컨셉에 좀 사로잡혀야 돼요. 아 누가 탑이야, 정말 화가 나네. 라이즈일 수도 있긴 한데 라이즈 상대로 방룬 괜찮아요. 라이즈도 평타를 치기 때문에. 진짜 라이즈네, 진짜 개같다. 시작하겠습니다. 아 진짜 화가 나네. 이 성난 등 근육 보이세요 님들? 저 지금 대단히 화났거든요. 그 사람에서 영지리와 허리 불려로 가능할 수 있지. 화면 최대로 확대하고 게임할 거야. 화가 나니까. 용쳐! 가고 있어. 화가 나잖아. 존나 화가 나. 뚜시 뚜시 뚜시. 화가 나. 화가 난다고. 나 대단히 공격적으로 할 거야. 알겠어? 나 존나 화나 지금. 알겠어? 나 개 화났어. 나 존나 화나. 애송아. 근데 방금은 이제 방룬을 들어서 킬각이었죠. 어 형님 왜요? 방룬을 들어서 마법 데미지를 많이 받으니까 체력이 많이 깎이니까 공속이 올라갔죠. 그래서 라이즈를 죽일 수 있었다는 사실. 화가 나잖아. 화가 나. 왜 라이즈는 대머리인 거야? 개빡치네 진짜. 형님 저도 대머리입니다. 저는 대머리를 비하한 게 아닙니다. 라이즈가 대머리인 게 열받는다는 뜻이지. 나 꿀열매 묶고 온다. 이거 반칙 아니야. 겁쟁이의 열매 아닙니다. 꿀열매예요. 말씀 똑바로 하세요. 아니 화가 나는 컨셉 생각보다 힘든데요. 계속해야 되나? 근데 사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야. 그냥 뭔가 컨셉을 잡고 싶었어. 아우 화나. 전투로. 좋아. 아니 살겠냐고 이 자식아. 처치했습니다. 너무 열불나. 아니 형님 왜요? 그냥 화난데 이유가 어딨어. 근데 확실히 악에 물든 올라프 스킨을 끼고 화가 나니까 전투력이 많이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정말로. 어이 어이 와 공포 걸렸는데 난이 터져서 빨리 도망가는 거 봐. 이 용싸움 할 거면 지금 해야 돼. 왜냐 올라프가 엄청 잘 컸거든. 탑 라인 상콤하게 버립니다. 이런 거 조금 박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가비. 저 개새끼 저거. 아비 창이 달아오고 있지?
LEADER 리이터. 어! 야! 존망했대요. 바론 판단 누구야? 아 근데 나도 바론 핑 찍긴 했어. 근데 내가 찍기 이전에 누가 핑을 찍었어. 블리츠 크랭크 내샤 남작 20초 후 생성. 서포터 내 이놈! 서포터 이놈! 아 어떤 새끼가 지금 백핑 찍은 거야? 이걸 왜 백핑 찍어? 누구야? 오! 홀리! 사고왔는데 아직도 방송하시다니 도대체 형님의 체력은 어떻게 대박을 겁니까 지금? 아니 대단히 화가 나는데 잠이 뭐 와야지 뭘. 어? 화가 나서 잠이 안 와요. 블루 내 거야. 아니 뭐야 쌍버프 먹고 있네. 그래도 내 거야. 나쁜. 던진 거 아니에요. 상대가 잘 노린 거지. 양탈이다. 목소리 돌았나. 예비. 가자.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 전투. 우리님 좋았습니다. 화끈한데. 아니 왜 동핑인데? 네. 야 누렁아 나 물고 싶었냐? 화를 내니까 게임이 굉장히 잘 되는걸. 앞으로 화내면서 게임할까요? 나 누가 진짜 리더였는지 한번 철저하게 데이터 분석해보겠습니다. 누가 과연 진짜 리더였는지 뻔하죠. 챔피언에게 간 고정피해량 1등, 그 다음에 적에게 가한 고정피해 1등, 정글을 제외하고 2관왕, 포탑피해량 1등, 아군 3관왕, 받은 피해량 중에서도 어떤 받은 피해량? 적에게 받은 마법피해량 1등, 아군 4관왕, 치아점수 꼴등 5관왕, 설치한 와드 꼴등 6관왕, 제어와드 구매 0, 7관왕, 어 그렇지 그렇지, 억제기 파괴 1등, 8관왕, 8관왕 개리했다. 캐리했다보다 약간 약해. 저도 인정합니다. 캐리까진 아니었어요. 2023년 11월 12일 빼빼로 데이트집 카네기 컨셉 의외로 잘 먹죠. 엇! 여기는 영재. 자 오늘의 상대 점화 선제공격 갱플랭크. 굉장히 싸가지가 없어요. 왜? 나는 돈도 챙기고 라인전도 이기겠다. 욕심이 그득한 룬이죠. 올라프로 좁해야 돼. 근데 선제공격 너프당했는데도 사람 아직 계속 드네. 갱플도 그렇고 사일러스도 성공이고. 아! 갱플 만화 없죠. 계속 압박해요. 불칼만 안 맞으면 돼.
차도 처치했습니다. 화약통이다. 발심이 느껴진다. 이거 지금 귤 쓸만한 있어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타올라라. 적을 처치했습니다. 갈! 내가 집에 간 줄 알겠지? 어림도 없다. 전설의 두 번째 부시 대기하라. 너 솔킬도 안 하고 지금 포탑골대 뜯는 거야? 갱플링크? 이거 제네바 협약 위반입니다. 땀이다 잡자. 가고 있어. 날습니다. 발달합니다. 밝은 팔고 만년설이 구입 2만원. 아이 만년설 안 돼요 진짜. 그거 안 돼. 아니 적어도 AD 템을 가야지. 무슨 만년설이에요. 안 돼 안 돼. 노노노. 이거 지금 내가 유일하게 캐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만년설이 가면 이거 진짜 신고당해요. 오. 오? 돈이 전부가 아니었는데 진짜 지금 팀원 4명 전부 다 나를 믿고 따르고 있잖아 지금. 근데 여기서 만년설이를 간다? 포탄 세례를 받아라! 형님 방금 너무 흔들렸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오는 좀 혹하긴 했어. 네. 아니 애송이들아 지금 잘리면 어떡해. 아이씨 어쩝. 봅니다. 명예 최소 4개입니다 현재 2개입니다 죄송하지만 형님 바톰은 서로 주는게 예의예요. 오케이. 저는 저 바톰 듀오에게 관용을 베풀겠습니다. 사나이의 세번째 자질 관용. 자 과연 누가 진짜 리더였는지 데이터 분석 한번 철저하게 해보겠습니다. 뻔하죠? 그렇지! 총피해량 1등 아군 일관왕. 물리 고정피해량 1등 2관왕. 적에게가 한 고정피해 1등 정글을 제외하고 3관왕.
포탑 피해량 말고 목표물을 넘어서 회복량 말고 받은 피해량 중에서도 어떤 받은 피해량, 적에게 받은 고정 피해 1등 4관왕, 자신에 대한 피해 감소량 1등 5관왕, 획득한 골드 1등 아군 6관왕, 시야 점수 꼴등 7관왕, 설치한 와드 꼴등 8관왕, 파괴한 와드 말고 제어 와드 구매 0, 공동 꼴등 9관왕, 미디언 처치 말고 중립 몬스터 처치를 넘어서 아군 정글 적정글을 넘어서 자 9관왕 아니 9관왕밖에 안된다고? 자 좀 더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사용한 골드까지 보겠습니다. 자 사용한 골드 1등 아군 10관왕 자 10관왕이면 리더 캐리 했다 보이시죠? 10관왕은 캐리 했다 바로 열고 리더였다 내가 리더였어 2023년 11월 13일 T1 VS 진동 알아들었어 형세?